모두가 필요로 하던 순간 바로 이 선수가 그 자리를 채워줬습니다. 오늘의 불꽃 플레이어 승리투수 장민재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오늘 승리투수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오늘 뭐 승리투수 되긴 됐는데 뭐 야수들 도움이 너무 컸고 야수들이 초반에 점수를 많이 뽑아줘서 역전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더 이상 점수 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던졌던 게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사실 깜짝 선발 등판이었습니다. 시즌 시작 후에는 계속 불펜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선발로 등판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선발 이제 내정 받자마자 좀 긴장 많이 했고요. 뭐 오늘 야구장 나올 때까지 뭐 긴장해서 운전도 잘 못할 정도로 긴장했었는데 뭐 이렇게 긴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이닝 동안 삼진을 무려 6개를 잡아내면서 1자책만의 기록을 했습니다. 특히 그 변화구가 상대 타자들의 방망이를 많이 끌어냈던 것 같은데 이 마운드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했는지 궁금해요. 일단 들어가기 전부터 제구에 좀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. 그리고 또 뭐 직구가 뭐 제가 빠른 직구가이기 때문에 변화구를 뭐 좀 잘 던져야지만이 좋은 결과 있겠다 생각해서 불펜에서 연습할 때부터 변화구 종류의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수비들의 이제 병살 유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이 내가 마운드에서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게 운동력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계속해서 야수들에게 공을 돌리는 장민재 선수인데요. 제가 알기로 이 스프링 캠프 때도 굉장히 후배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또 현장에서는 선발, 또 롱릴리프, 필승조 이렇게 가리지 않고 팀을 위해서 뛰면서 별명이 이제 투수조의 장반장이라고 불린다고 하고 들었거든요. 그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반장 못 해봤는데 여기 와서 반장 해보니까 기분 좋고요. 별명 마음에 들고 아주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선발로도 또 불펜으로도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 장민재 선수인데요. 그렇다면 팀 말고 또 개인적으로 올 시즌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저 개인적으로 목표로는 뭐 작년에 제가 저희가 지금 가을 야구가 좀 짧았기 때문에 지금 시즌 초반 때부터 항상 가을 야구 생각하면서 가을 야구로 좀 더 높은 곳까지 한번 올라가려고 그게 저 개인적인 목표입니다. 아, 역시 개인적인 목표도 팀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장민재 선수인데요. 마지막으로 오늘 평일 저녁임에도 많이 와서 응원해주신 우리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팬 여러분들 날씨 추운데도 많이 찾아오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이제 날 풀릴 거니까 더더욱 많이 야구장 찾아오셔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다음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불꽃 플레이어 장민재 선수였습니다. 안녕.